예비군들께서 같이 충성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연단에 오르시고 그동안에 오르는 동안에 잠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에만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남단에 부산에는 유엔 묘지가 있습니다. 유엔 묘지는 이국만리의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방방곡곡에서 순화하신 애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세계 군인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노태우 이 어떤 인간도 유엔 묘지에 참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 묘지에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하신 애국 그리고 세계 인민들에게 묵념을 하고 헌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누구도 대한민국을 구해하기 위한 그 행렬에 참배조차 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올라오십시오.